그럼 저 A의 힘은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가게 되죠? 네. 저는 이 방향으로 가라고 했는데, B의 힘이 작용이 돼서, 이 방향으로 못 가고, 요 방향으로 가게 돼요. 요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펜으로 설명해서 그렇지만, 제가 나중에 한번, 사람을 잡고, 저희 체육관 수업에서는 제가 이제 항상 요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사람을 잡고 해드리는데, 스포츠 의류를 구매할 때 네이버에 10포인트! 털TV를 보기 전에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자,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지.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레슬링은 힘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 힘과 상대방 힘의 방향을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힘으로 하셨을 때잘안 되시는 거고, 뭐 제가 저보다 많이 나가시는 분들, 안 배우신 분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힘과 내 힘의 이해라는 주제로 약간 대학교 수업 같지만 그래도 이제 이론적으로 풀어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모른다면 레슬링을 이해할 수 없고, 이 이론은 스킨 투 스킨, 즉, 몸으로 하는 투기 종목이죠. 그 종목들에게 많이 적용이 되고요. 예를 들면, 씨름, 레슬링, 유도, 등등, 이제 상대방과 맞부딪혀서 이제 하는 그런 종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종목들은 상호간에 약간 비슷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초등학교 때 씨름이나 유도를 하다가 종목을 바꾸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종목을 바꿨을 때그 선수가 빠르게 좋은 성적을 내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서로 간의 종목은 약간 비슷한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런 힘 쓰는 방향이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약간 여담인데, 이 선수들이, 만약에 중학교 때 되게 잘한다고 해서 이 선수들이 끝까지 잘하라는 법은 없어요. 물론, 개인마다 좀 다르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진짜 여담입니다. 본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도자의 능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도자가 이기는 방법만 그 선수에게 알려준다면, 물론 계속 1등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몸힘 쓰는 방법을 알았거든. 상대방의 힘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계속 그걸 연습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선수에게 이기는 방법만 좀 알려주면 그냥 다른 선수들이 이길 수 있어요. 그치만 그 선수가, 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뭐 예를 들어 중학교 말고 한 대학생이나 일반부 실업팀에 올라갔을 때는,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는 선수는 이 선수들에게 이길 수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당연한 게, 이몸힘 쓰는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힐 수 있는 게 마찬가지인데, 기본기는 처음이 아니면 못 배워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기를 배워야 할 시기에는 저도 괜찮으니까, 성적을 못 내도 괜찮으니까, 기본기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거기에서 끝까지 버티고 남았을 때, 이 선수가 뭐 스킬이라든지, 뭐 이기는 방법들, 게임 운영, 이런 것들은 이제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에요. 그치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1, 2학년 때까지도 저는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느냐, 아니느냐가 판가름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요즘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의 엘리트 체육 현실, 뭐,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성적 위주의 뭐, 보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운동 성적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요거는 바뀌진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우리 세대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여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상대방의 힘과 내 힘의 이해. 자, 제가, 지금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자, 요 펜으로, 네, 청코너, 홍코너, 뭐 이렇게 A, B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요. 처음에 자세를 요렇게, 요 방향이라고
요 방향으로 넘기는 거라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요 방향인데 혼자 연습했을 때는 요 방향이야. 네. 근데 예를 들어서 B의 힘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보이나? 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이쪽 방향으로 왔어요. B의 힘이. 네. 요렇게 이 방향으로 왔어요. 그럼 저 A의 힘은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가게 되죠. 네. 저는 이 방향으로 가라고 했는데 B의 힘이 작용이 돼서 이 방향으로 못 가고 요 방향으로 가게 돼요. 요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펜으로 설명해서 그렇지만 제가 나중에 한번 사람을 잡고 저희 체육관 수업에서는 제가 이제 항상 요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사람을 잡고 해드리는데 지금 제가 이제 짬나는 시간에 조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사람 잡고 사람과 사람끼리 잡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짜 적절한 표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마 레슬링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태클이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상대방이 스프롤을 이쪽으로 했어요. 네, 요렇게요. 네, 요렇게 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쪽 방향으로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대각선 힘과 이쪽 대각선 힘이 물려서 요렇게 가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진짜 이거 이해하면 진짜 천재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자, 제가 힘이 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B의 힘이 요 방향으로 왔어요. 그럼 얘가 힘이 요렇게 대각선으로 꺾이겠죠? 그러면 제가 요렇게 와가지고 서로 요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 힘이 돼야 나는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뭐 과학을 배우거나 뭐 그래 보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레슬링 왕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레슬링만 하고 그 다음에 뭐 투기 종목 초등학교 때 저 같은 경우는 씨름을 했고요. 레슬링을 하다가 지금 격투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투기 종목을 하다 보니까 스킨 투 스킨 종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요런 이론이 탄생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학 시간에도 요런 이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에다가 한번 네, 비슷한 이론이 있으면 네, 밑에 댓글에다 한번 남겨 주십시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이 방향이 아니라 요 방향이라는 거죠. 근데 애초부터 요 방향이라고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냐면 혼자 연습해야 되거든. 상대방이 있으면 요 방향이 이해가 돼요. 예, 요 힘이 있으면. 예, 그렇지만 애초부터 요 방향으로 가세요라고 하면 자세가 틀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힘의 이해입니다. 이거 아시면 거의 사실은 못해요. 왜냐면 내가 몸으로 느껴봐야 되거든요. 예, 몸으로 느껴봐야 되고 힘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방향으로 쓰는 방법을 몸으로 익혀야 돼요. 머리로는 잘 이해 못해요. 왜냐면 몸으로 근육도 만들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그 상대방의 힘이 내 힘이 만약에 90이에요. 상대방의 힘이 90이야. 그럼 나는 이걸 못 밀고 일어나. 내 힘이 100이어야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조금 대학교 수업처럼 이렇게 조금 딱딱하게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네,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레슬링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짓수나 뭐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항상 코치님들이 말씀하시죠. 힘을 빼라. 힘 빼고 하세요. 네, 힘을 빼라. 그 다음에 네, 힘을 빼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왜 힘을 빼야 하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네,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슬링 왕 터령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레슬링 콘텐츠 혹은 뭐 재밌는 콘텐츠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쪼 안녕. 아, 여러분들. 자.
데드 포인트 네 신상 모자가 나왔습니다. 네 신상 모자가 나왔고 검은색, 뭐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나왔고요. 밑에 이렇게 뭐 더보기란에 보시면 레슬링 카페라든지 뭐 레슬링 용품 뭐 이런 거 자세하게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한 번씩 네 한번 싹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늘도 건강하게 운동하십시오.